낫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군가가 또 이제 겁먹게 생겼어. 그렇죠? 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우리들의 그 조건적 버릇은 항상 이런 걸 딱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 조건적이 아니에요. 조건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깨달았으니까 아직 덜 깨달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도 제가 지금 선지자 노릇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뭐 이상한 글자가 있어.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어. 쫓아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기적 같은 일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일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이상한 말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야. 성경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훌륭한 일을 했어. 다시 한번 봅시다. 귀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건 사실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전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귀신 쫓아낸 사람을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는 거는 사실상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난 너희들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훌륭한 일, 좋은 일들을 했는데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특히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적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이 여러 교회에서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아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귀신이 쫓겨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도와줬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반드시 알아야죠. 그런데 그 사람 모르겠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귀신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귀신이 나가는 수가 있을까요? 나가는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관계하는 일이 아닌데 빠졌더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귀신이 쓱 나가버린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뉴 스타트 하면서도 가끔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쭉 이렇게 전 강의하면서 딱 보면 이제 되게 이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생기가 뭐 여러분 눈에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생기가 넘치게 되고 밝아지고 그렇죠.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 보이고 또 뭐 여러분 볼 때 어떤 분은 이 사람 전혀 소식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강의도 뭐 그렇게 깊이 알아듣지도 못한 것 같고, 맨날 서울서 전화가 오고, 이랬었는데, 한 두 달 만에 암이 없어졌대.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 아, 이거 귀신이 뭐예요? 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막 후닥닥 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뉴 스타트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낳고 나서
두 달만 후닥닥 나버렸으니까, 나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뉴 스타트를 어떻게 충분히 깨달았고, 잘 해서 나은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귀신이 나가준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 그래서, 그러다가 이런 분들은, 와, 뉴 스타트 그거 뭐 쉽네. 뭐, 자기 정도 뭐 이렇게 뭐 현미밥 좀 먹고 좀 걷고 뭐, 어? 뭐 이러니까 뭐, 나버리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시고 먹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럼 그 재발하겠어, 나겠어. 예, 재발하죠. 재발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뉴스타트로 다시 안 돌아옵니다. 뭐라 그러면서 안 돌아오게? 뉴스타트 해도 재발했는데 뭐. 예, 참. 답답한 사람. 자기는 뉴스타트 잘했대. 제가 볼 땐 뭐예요? 누구 뿔도 못했는데. 개뿔. 내가 볼 때는 뭐예요?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뉴스타트 같은 거 안 하도록 만들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영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볼까? 이런 성령의 음성을 살짝 듣고, 글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반대편으로 까닭 공격을 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참 이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얼마 안 됐어요. 뭐,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한 3, 4개월 됐을까? 그래서 성경도 뭐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 그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집 가까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갔더니, 그 동네가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 그 동네 근처 사는 한인들이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부유했어. 근데 이제, 그 교회를 탁 가니까, 야,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 교회에 이제 수석 장로라는 분이, 목사가 아니에요. 수석 장로라는 분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거야. 그래가지고 환자가 오면 뭐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척척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뭐냐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 건축업을 하는 사람은 귀신 쫓아낼 줄 알아서 쫓아내니까 내가 의사면서 못 고치는 병을 척척 고치는 거야?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이 의사 선생님이. 오늘, 그러니까 의사가, 그 교회에서는 의사가 빛을 못 보는 거야. 주로 의사가 새로 교회 나가면 대환영을 받죠. 그래서 교인들이 뭐 와서 물어보고 뭐 이런 공짜로 막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아, 근데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재미를 별로 못 봤어. 그 건축가 장로님이 더 의사 같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열을 받았어. 그러면 저분이 수석 장로란 저분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제 은사라 그래요.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 은사. 그 은사를 받았는데 나에게도 안 줄 리가 없다. 내가 원한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딱 했어요. 아주 마음을 아주 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자. 그때는 성경을 몰랐어. 뭐가 더 부러워? 그 병 고치는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더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그 장로님만 막 존경하고 우리를 보고. 그래서 목사님도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 은사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을 하고 하나 나에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 네, 밤 10시에 다 식구들 다 자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집 응접실에 그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 옆에 무릎 꿇고 저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병 고치는 의사가 더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맹렬하게 기도했어요. 그 밤 10시에 시작했는데 기도를 한 4시간 해서 기도는 조금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 기도 어떻게 했냐? 주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이런 기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걸 중언부언이라 그럽니다.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유치한 기도다. 그런데 뭐 그 성경을 모르니까 막 자 그러면 제가 하는 그 기도가 정말 뭐를 알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병자들을 정말 고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정말 사랑의 마음입니까? 너는 하는데 나도 못할 줄 알아 이겁니까? 네, 그 둘째 그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신유의 은사 병 고친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줄 리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 줬다 하면 이 이상국 어떻게 되겠어? 봐라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교인으로서 어떻게 금 가는 거야. 아시겠죠? 만약 그런 은사를 제가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줄 리가 없는 걸 받았다면, 누가 주는 걸 받은 거예요? 그게 악령이 주는 걸 받는 겁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뭐 어떤 목사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친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안수 기도 받고 병 나다 할렐루야 했어도 뭐예요? 한 몇 개월 지나고 보면 재발했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제가 거기 빠질 뻔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 2시 반쯤 됐을까? 빨간 불이 그냥 내려오는데 이게 번개 맞은 거거든. 벼락 맞은 거거든. 정신 차려보니까 살았어. 그런데 왔어. 뭐가 왔어? 신유의 은사 왔어. 그 믿음이 쫙 생겨. 이제 나도 병 고칠 수 뭐요? 있어. 아,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하나님이 준 거 아닌데. 그때는 하나님이 줬다고 제가 확신했다고. 하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배가 아픈 환자가 왔어. 얼마 동안 아팠냐? 지난 한 시간 동안 아팠대. 저도 진찰을 해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엑스레이 찍기 전에 이거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에 손을 탁 얹고, 그때는 기도하는 것도 좀 수줍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뭐 한 3, 4개월밖에 안 됐으니. 아, 그러면요, 이 배 아프단 애가, 엄마, 배 안 아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와, 됐어. 응? 됐어. 그래가지고 여러 명을 이제 하루에 뭐 한 두 명, 어떤 날은 세 명, 어떤 날은 한 명. 하니까 막, 백발백중으로 들어.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을 했어요. 그 일주일 하고 난 뒤에, 암 환자도 나가. 이런 생각이 들어. 들면서, 가만히 있어봐. 제 생각에는 암은 안 될 것 같아. 그건 제 직업이 뭐니까? 의사니까. 근데 암이 나야 좀 폼을 잡지. 뭐 자질구레한 병들 다 봐야 뭐 폼 나요, 어디? 야, 그 암은 자신 없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게 이제 다 악령들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암은 안 될 걸 탁 이런다고. 그렇게 좀 암 안 될 것 같네. 그러면 암도 나을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작정을 탁 하고 이제 예. 또 탁 일주일 후죠. 이제 탁 하나님 암도 낫도록 탁 부탁합니다. 암도 낫. 참,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9살 때, 저한테 오토바이 사달라고 졸랐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9살 먹은 아직도 미숙한 아이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 오토바이 사달라고 조는 것 똑같아. 택도 없는 거를. 아니, 하나님 성경 말씀이야. 말씀을 깊이 알면, 그런 신유의 은사를 특별히 안 받아도, 말씀만 잘 가르쳐도, 말씀으로 병자가, 뭐요? 낫는다는 것도 몰랐을 때야. 그러니까 막 특별한 그 은사를 달라고
때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는 시뻘건 불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시퍼런 불이 쫙 떨어져. 하는데 됐어. 암도 문제 없어. 그런 확신이, 믿음이 쫙. 그래서 저는 이 영이 믿음을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경험을 다 해서, 아, 나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이지. 암도 낫는다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근데 영이 탁 들어오면서, 암도 낫겠구나. 낫는다. 라는 믿음이 탁 그래서 막 그때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 한 밤 중에 뭐 2시, 새벽 2시, 3시 다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힘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막내가 3살 반, 한 4살 정도 돼서, 밤 중에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거야. 그 당시에 얘가 밤중에 자꾸 그런 식으로 깨가지고, 그 당시에 애 엄마를 자꾸 괴롭히는 거야. 밥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응접실에서 왔다 갔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안 가고 나한테로 온 거야. 그래서, 저보고 밥 달래요. 그 주로 이제 그 밥이 뭐냐면 이제 쌀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 뭐요 빨아가지고 찢어서 얹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한 30분 보내고 나면 잠이 싹 다 도망가죠. 근데 이제 그날은 엄마한테 안 갔으니까 엄마는 계속 자고 있고. 나한테 옷을 밥 달래.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아하, 요 놈을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요 더러운 잠버릇을 어떻게 싹 고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를 빨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이제 한 숟갈 먹이고 그래서 이제 카페트 바닥에 달랑 들어놓은 남남남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안수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손을 탁 해가지고 하나님 이 더러운 잠버릇을 고쳐주십시오. 밤에 안 깨도록 해주세요. 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머리통을 이렇게 붙잡더니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까 하는 거야. 제가 오싹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아 아프대.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후닥닥 뛰어나와서 웬일이야 이게? 아빠가 때렸대.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빠가 신경질 나서 때리는 것도 왜 때리냐 애를 그러고 안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혼자서 잘 남았어.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 마누라로서 이렇게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뭐요? 뭐 기도한다고 밤을 새고 말이야. 막 이래서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 같이 안 하면 그 힘든 거요, 그거. 야,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때리지도 않는데 얘는 때렸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모르겠어.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다 가만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떠올려 주냐 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나에게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정말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제가 정말 하기 하고 싶은 생각이요, 하기 싫은 생각이요. 하기 싫은 생각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신유 은사를 제가 가지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큰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또 아무 생각도 그 또 기도 하나님 무슨 뜻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이 신유의 은사가 계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끝까지 계속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하나님은 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탐탁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않는다면 제가 내일 병원에 가서 이 안수를 할 텐데 그때 안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하고 싶습니다.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했어요. 아, 오늘 꼭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가 왔는데, 다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제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가능한 빨리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안수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아따, 참, 섭섭해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길로 제가 나갔더라면, 지금 이 뉴 스타트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병자를 고치고, 해봐야 할렐루야 막 이랬었지 여러분
이게 뭔가 깊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생명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왜 병에 걸리게 됐는 줄도 모르고 그냥 뭐 낫고 뭐 그러다가 또 뭐 거의 90몇% 넘게 다 잡아납니다.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병 고치는 그런 일에 일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하실까? 그러다가 한 1년 후에 뉴 스타트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 바로 이거구나. 근데 그때 그게 잘 돼 나갔더랬으면 폼 잡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이고 막 낫고 나중에 보면 아무 실속이 없나. 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예. 개척하고 뭐 놀라운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쳤는데도, 예, 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쳤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이 뭐 다 있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대로 로마서 13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계명이요. 그렇죠? 그 외에 또 다른 계명도 있죠. 그렇죠?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 말씀에 다 어떻게 그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렇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모르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다 주신 것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 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모르고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그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을 조건을 자기가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법을 계명을 잘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일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사실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감성적으로 돌렸어. 누가 누굴 모른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건 감성적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마치 예수님 자기 책임인 양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희는 나를 조건적으로 잘못 알아서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는 뭐예요? 몰라. 이게 이제 사실이죠.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잘못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네, 그렇죠. 둘째 아들 탕자가 도망간 것은 탕자의 잘못인데 내가 내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생각 돌리는 거예요? 예, 네, 아버지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탕자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잃었고. 그런데 이제 찾았다. 잔치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이때까지 제가 드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이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들이 얼마나 큰 일을 뭐예요? 했다. 우리가 해놓은 일 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일 자랑을 탁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네, 조건적. 이 일을 봐도 우리를 천국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가다니.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뭐냐? 예, 네. 하나님의 일이란 건 뭐냐?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일이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20 저희가 예수께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슨 뭐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뭐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교회도 짓고 개척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을 나타낼 수는 없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뭐요?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예수죠. 예수를 믿는 거라는 말은 그 속에 굉장한 뜻이 함축되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왜 보냈어요? 예, 네,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를 뭐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믿으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서 그걸 믿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여러분도 천국, 어? 천국 영주권이 나와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뭐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영주권을 어떻게?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무슨 소리인지 나 잘 모르겠다. 응.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응. 왜 내가 뭐,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요? 해 놓은 일이 있어야 믿지. 내가 업적이 있어야 그 말이 맞는 말 같지. 근데 아무 업적도 뭐요? 없는 그것을 믿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 해놓은 것도 없는데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참 어려운 일이야. 그걸 확실히 믿기가.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한다? 그 믿음 때문에 일이 시작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일하고 구원 천국 가기 위하여 하는 일하고 나 같은 놈도 천국에 이제 천국 영주권이 나왔다고 와 대박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나는 우리 집도 못 팔겠고. 땅도 못 팔겠고, 한데 천국을 왜 가나? 이건 그렇게 돼. 아무 일도 못 해. 네. 또, 일 한다 손 치더라도 뭐예요? 그 일은 이 믿음이 없는 일이야.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일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병들게 할 뿐입니다.
나를 괴롭힐 뿐이야. 왜?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뭐예요? 짐이야. 스트레스야. 그래서 제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일은 나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몸값을 지불하고 뭐요? 이미 사셔서 나는 일은 아직도 못난 인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넌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희망을 이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자꾸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설교 강의 다 듣고 나가면서 이제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면서 특히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게? 아이고 박사님은 너무너무 좋겠다. 그 왜요? 박사님은 틀림없이 천국 안 가겠나? 근데 할머니는요?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어. 내 같은 게 뭐 천국? 들여다 보내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열심히 천국 가려고 내가 봉사도 해보고 하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안 믿어. 교회는 댕기는데 안 믿어. 교회 댕기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다요. 알죠? 맞죠? 좀 많이 댕긴 사람. 열심히 댕긴.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교회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간 많이 자주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아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고 누구를 위하여 만드신 분이야? 자기를 위하여 만드신 분이야. 자기를 위하여 만드신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 내가 이 자식을 잃었어. 찾아야지. 그 조건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는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힘난다 이거죠.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구원 받기 위하여 천국 가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시 천국에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천국 같이 가고 싶어서. 야,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일단 믿음만 가지게 되면, 이 일은 어떻게? 이거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할 테니까.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요. 맨날, 전도한다면서 무슨 얘기하게? 일단 교회를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빌어보세요. 맨날 이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 착실히 댕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나.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거든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예? 부디,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온 탕자 얘기 맨 끝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가. 그 탕자같이 나쁜 놈일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아들로 받아를 준다는, 주고 잔치를 한다는 것은 뭐 하니라? 아이고, 뭐 하니라 이건 알아야지. 자, 보세요. 뭐 하니라? 맨 끝에 뭐 하니라? 마땅하다 이 말이야. 마땅해. 네. 그건 당연한 일이라니까. 탕자가 뭐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탕자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무섬으로는 받아주실지도 몰라 라고 믿은 거야. 무섬으로 받아주실지. 아들로는 받아주실 리가 없다. 근데 당자가 나를 무섬으로는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이유가 뭐게? 재산 달라 그럴 때 뭐예요?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줬어. 줬으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응? 그때 돈 달라 그랬어. 그때도 줬는데. 지금 밥 먹여달라는데 안 먹여줄 리가 없지. 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 자유 선택대로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놈일지라도 재산은 뭐예요? 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이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아주 심각한 나쁜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 사랑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기로 우리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